인터넷 농객 미네르바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 6년 만에 오늘 열린 전국법관회의에서는 촛불집회 재판 개입 논란을 빚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. 검찰은 박연차 회장에게 10억여 원을 더 받은 혐의로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. 고구인 오늘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. 해갈에 큰 도움이 됐지만 강풍에 따른 피해도 잇따랐습니다.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.